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제품 소개를 하다 보면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건 무겁고 귀찮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영상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쓸만한 짐벌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DJI에서 신제품 알람이 뜨더라고요. DJI 브랜드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를 해도 후회가 없는데요. 타이밍이 절묘하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DJI Osmo 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기존의 오즈모 시리즈를 보면 성능은 참 좋지만 제품이 크고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휴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번 제품은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아주 콤팩트한데요. 스키니한 바지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 바지 주머니라면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벌을 접었을 때 높이가 16cm 정도인데요. 제품을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짐벌과 핸드폰 클램프가 있습니다. 핸드폰 클램프가 따로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한데요. 결합 부위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핸드폰을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자성이 너무 강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자성이 약하면 핸드폰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분실하면 짐벌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클램프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오즈모5가 장점도 많지만 이런 자잘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얇은 핸드폰은 클램프의 고정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서 클램프에 덧댈 수 있도록 패드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보통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패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짐벌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목 스트랩도 포함되어 있고요. 삼각대가 있어서 편하게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파우치가 있어서 제품을 한꺼번에 때려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클램프와 짐벌을 같이 넣고 다니면 짐벌에 상처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잘생긴 느낌보다는 예쁜 느낌에 가깝습니다. 제품 형태가 아주 매끈한데요. 디자인을 정말 잘한 것 같고요. 버튼 구성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클램프까지 포함하면 420g 정도로 아주 가벼운 편인데요. 핸드폰을 결합하면 무게가 좀 더 나가겠죠. 잠깐 사용할 때는 무겁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짐벌을 소개하다 보면 제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께는 최대 1cm까지, 폭은 최대 8.4cm까지, 그리고 길이는 대각선으로 19.6cm까지 가능합니다. 내 핸드폰이 이 범위에 들어있다면 오즈모 5 짐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충전은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고 충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 사용 시간은 6시간 24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시간이라 대략 6시간 내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시간이면 촬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보통 짐벌은 사용할 때마다 마디를 풀어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고 마디를 풀지 않고 사용하면 짐벌이 덜덜덜 미친 듯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즈모5는 제품의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잠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마디 부분을 살짝 돌려서 헤드를 위로 올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주 신속하게 사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램프를 사용해서 핸드폰을 결합하기만 하면 되겠죠.
오즈모5는 아주 괜찮은 제품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쭉 잡아당기면 로드가 21.5cm까지 늘어나는데요. 셀카를 찍을 때 굳이 힘들게 팔을 펴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단지 셀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할 때도 아주 좋은데요. 앱에 있는 얼굴 추적 기능까지 사용하면 정말 완벽한 셀프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즈모5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패닝 각도가 마이너스 161도에서 172도, 틸팅 각도가 101도에서 229도로 범위가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다는 건데요. 촬영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조이스틱으로 짐벌을 움직이다 보면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품 성능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촬영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큼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역시 DJI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만원대로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즈모5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오즈모5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반적인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콤팩트한 디자인이라 휴대성이 좋아서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에 확장 로드까지 있어서 짐벌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성능과 사용법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DJI 브랜드인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고요. 짐벌 손잡이에 버튼이 총 6개나 달려있어서 웬만한 기능은 버튼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들도 아주 괜찮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